미국의 대지진 전조 현상이 여러 번 발생하면서 미국인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 현지 시간 3월 31일 오전 8시 52분 31초에 미국 아이다호주 보이시 북동쪽 153km 지역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진앙은 북위 44.4였습니다. 와사치 프런트에 사는 유타 사람들도 감지를 했었으며 지난 매그나의 지진 이후에 유타 주민들은 지진에 민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 지진 규모 3.9의 지진과 1월 2일 지진 규모 1.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다행히 미국 아이다호주는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지진 규모 3에서 1까지의 지진을 미소 지진, 1 이하의 지진을 극미소 지진이라고 부르며 이번 지진은 미소 지진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중국 그리고 기타 국가들의 지진 분석을 통하여서 지진이 화산 폭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국가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지진과 화산 폭발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옐로스톤의 화산 폭발 역시 아이다호주의 지진이 최근처럼 계속해서 일어날 경우 결국 옐로스톤 화산은 분화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8만 7천 명이 하루 만에 사망하고 미국 영토의 3분의 2가 초토화됩니다. 아이다호에서는 30년에서 한 번씩 큰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37년 전 1983년에 진도 7.0의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107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될 만큼 아름다운 곳이지만 옐로스톤은 슈퍼볼케이노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 슈퍼볼케이노가 폭발할 경우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전 지구로 퍼져나가서 평균 기온이 10도나 떨어질 것입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 소련이 이곳에 핵무기를 투하해서 미국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옐로스톤은 220만 년 전, 130만 년 전, 그리고 64만 년 전 이렇게 총 3번의 폭발이 있었습니다. 옐로스톤 공원은 경기도보다 더 큰 규모이고 이곳이 폭발할 경우에는 서울시보다 더 큰 분화구 전체가 불바다가 되어 용암이 분출하고 거기에서 화산재가 나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정말 옐로스톤이 터지게 되면 화산재로 인하여 전기시설이 마비가 되고 동식물 사망으로 식량이 부족하게 되며 수돗물도 화산재 오염으로 못 마시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또한 전 세계의 기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화산재가 하늘을 가려서 북반구 쪽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유럽 지역에 빙하 시대가 올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SNS를 통하여서 12월 27일에 떨어진 불덩어리 유성 혹은 소행성을 두고서 대지진의 전조 현상이 아니냐는 말들이 많으며 옐로스톤의 화산 폭발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칭하이성에 붉은 달과 유성이 떨어진 후에 칭하이성에 지진이 발생하였고 일본 도쿄에 7월부터 11월까지 3번 연속 유성이 떨어진 후에 일본 도쿄에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 버지니아에 불덩어리 소행성이 떨어지 후에 미국의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미소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진 규모 3에서 1까지의 지진을 미소 지진, 1 이하의 지진을 극미소 지진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은 이러한 미소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 발생한 미소 지진을 살펴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1월 2일 지진 규모 0.7 극미소 지진 발생, 네바다 극미소 지진, 하와이 미소 지진, 네바다 미소 지진, 알래스카 미소 지진 등등이 1월 2일에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소 지진이 여러 번 발생하는 것은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있지만 한 군데에서 연속해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위험 신호로 봐야 한다고 지질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계속 미소 지진이 발생한다는 의미는 이곳의 응력이 상당히 이미 뭉쳐 있다는 의미이고 큰 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진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티 대지진과 크라이스트처치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에 대하여 지진학자들이 경고와 전조현상을 계속 이야기하였지만 이를 무시하다가 끔찍한 대지진에 무방비로 당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지진의 경각심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 역시 그동안 수많은 미소 지진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고 일본이나 중국 아니면 규모가 큰 지진에 대하여만 관심을 두고서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미소 지진이나 극미소 지진이 비록 지진 규모는 작을지라도 지진학자들의 일관된 주장처럼 한 곳에서 계속 발생을 할 경우에는 그곳의 응력이 상당히 뭉쳐있다고 본다면 이것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미소 지진과 극미소 지진이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인도네시아 등에서 발생을 하였었습니다. 이 국가들에 대하여도 앞으로 주의 깊게 더 관찰하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진학자들의 이론대로라면 한반도 역시 미소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진학자들에게는 한번 미소 지진이 발생한 후에는 응력이 풀려서 지진 발생이 멈추게 되는데 같은 지점에서 지진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응력이 더 남아있다는 의미이며 응력이 풀리려면 더 큰 단층면이 쪼개져야 할 수도 있고 이는 더 큰 지진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동해 방향의 미소 지진들을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동일본대 지진 이후에 한반도가 2.3cm 일본 쪽으로 이동을 하였으며 이는 순간적으로 엄청난 힘이 땅에 쌓였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응력의 추가로 인하여 지진 발생 횟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하여 대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011년 동일본대 지진 발생 후에 일본 혼슈 지역의 응력은 풀렸지만 땅이 움직이면서 응력을 한반도로 쌓아놓아서 작은 지진들인 미소 지진들이 계속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반도의 지진 상황은 너무 예민한 사건이라서 가급적 이야기를 피하려고 하였지만 그래도 이번에 미국의 미소 지진 발생권을 이야기하면서 한 번 정도는 거론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을 해보았습니다. 사실적으로 말해서 지진의 예측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그동안 수많은 연구와 조사를 통하여서 어느 정도는 지진 전조 현상들을 분석하고 예측이 가능해졌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지진의 원동력은 응력이며 이 응력이 많이 쌓이는 곳 그리고 풀리기 쉬운 곳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며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서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커지게 됩니다. 미국의 미소 지진이 어디에서 계속 발생하는지를 파악하게 되면 미국의 어느 지역에서 대지진이 발생할지를 미리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고층 빌딩들이 밀집해 있고 인구 밀도가 높지만 내진 설계가 턱없이 부족해서 한국에 강진이 발생할 경우에 그 피해 상황은 상상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내진 설계를 잘해둔 뉴질랜드는 피해 규모가 적었지만 아이티 지진에서는 순식간에 아비 규환으로 변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수학과 물리학으로 땅속의 상황을 미리 예측해내기란 거의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진의 전조현상들을 통하여 우리는 지진을 미리 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당하고 있는 자연재해 중에서 소행성의 충돌을 제외하고서는 지진의 파괴 에너지가 가장 큽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진의 전조현상들을 통하여 지진에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소 지진이 한 곳에서 여러 번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대지진의 전조현상일 수가 있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